메시지 잘 오세요. 꼭 딱 키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마인드스톤 버전인데요. 자, 요거를 스마트폰으로 조정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 리모컨을 지원해주죠. 그 IR 통신해가지고, 자, 전진, 후진, 자, 한쪽 바퀴, 뒤쪽 바퀴, 이런 식으로 자, 움직이는데, 자, 요거를 이제 세팅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움직이시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자, 앱 같은 경우 보신다면, 예,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는 아직 지원 안 하는 것 같은데, 레고 마인드스톰 로봇 코맨더라는 그 무료 앱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구입, 저기, 무료로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앱을 실행하시면 되는데, 레고 나오고, 뭐, 보틀 로켓이라는 회사에서 뭐, 제조했다고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기에 이제 해당하시는 로봇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트랙시라는데, 이제 그, 연결하는 방법은 이제 블루투스를 이용합니다. 블루투스도 이제 뭐 무선 근거리 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자, 가셔서 블루투스 당연히 켜 있어야겠고요. 여기 보시면 저기 EVC가 지금 현재 안 뜨고 있죠? 자, 여기 가서 보시면, 자, 돌립시다. 세팅 한번 볼까요? 자, 뒤로 가시고, 여기서, 짠짜자잔, 짠짠짠, 밑으로 내려봅시다. 어디 있을 텐데. 아, 저기 블루투스라고 있죠? 블루투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여기서 동그라미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자, 커넥트, 저기, 비즈블, 블루투스, 이거 내리셔가지고, 올려야 되는구나. 블루투스 선택해 주시고요. 좀 걸리네. 내리셔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포드도 조정이 가능한가 봅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 준 상태에서 내려오셔서 OK 눌러주시면, 자, 이제 블루투스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제 블루투스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기계에서 이제 블루투스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도 블루투스 기능을 꺼놓으면 작동 안 하는데,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켜놓은 상태이고요. 그럼 이제 두 개랑 연결을 해야겠죠? 자, 연결을 하시는 건, 자,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기타기 기아가 조금 떴다가 또 사라졌어. 빨리 알아! 자, EVC라고 나와있죠? EVC라고 눌러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뜹니다. 콘넥트, 담비폰, 담비스폰에서 접속을 허용하겠느냐. 여기서 OK 눌러주시고, 패스키, 뭐 그냥 1, 2, 3, 4 되어 있는데, 1, 2, 3, 4 눌러주시고요. 1, 2, 3, 4 OK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제 1, 2, 3, 4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1, 2, 3, 4. 자, 쌍으로 연결. 이제 이걸 이제 페어링이라고 그러죠? 접속을 이제 허용하기 위해서. 자, EV3가 연결되었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커맨더와 레고 MFI 액세서리와 통신하려고 합니다. 허용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가시면 여기 자동적으로 이제 연결이 된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스위치. 플레이 스위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뭔가 소리가 나고 있고요.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야? 트랙3R? 아, 이렇게 두 가지 모드를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회전하는 기능인 것 같고요. 자, 회전해 봅시다. 자, 회전하는 기능. 요거는, 반대로 회전. 예, 네. 어이, 이 저거보다 편하네. 저거는 저 스위치하고, 요거는, 앞뒤 이동하는 거 그거겠죠? 예, 네, 움직이고요. 뭐가 밑에 걸렸나? 뛰다 그래. 이거는 반대쪽. 자, 되어 있고, 올려주시고, 내려주시면, 앞뒤로 이동도, 문제없이 제대로 되네요. 이렇게 설명서가 뭐 있나? 이거는 마인드로드에 대한 설명이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셨듯이, 전진하고 앞에 그 이동을 같이 하려면은, 이거를 포트를 바꿔줘 있습니다. 3번하고 4번, 아니면 1번, 2번 바꿔줘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자, 회전하면서, 회전하면서, 왜 안 돌아? 아, 걸렸구나. 회전하면서, 동시에는 안, 동시에 되네. 오, 야. 자, 만약에 저 마인드스톰을 구입을 하셨는데, 아이폰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이폰, 아이패드가 있으신 분이라면, 차라리 요 무선 조종기로 조종하는 것보다, 요걸로 조종하는 게 시원한 것 같습니다. 포트 변경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 야, 좋아. 앞으로 돌아, 그렇지. 회전하면서 같이. 오, 괜찮다. 오, 조종하기 좋은데? 자, 이런 식으로 조종하시면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뭐 앱은 무료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이거 나가보시면, 셧다운 나와 있고, 자, 트랙3R을 조종할 건지, 조종할 수 있는 건, 뭐, SPIK3R. 이거 뭐야, 왜 또 거기 연결은 왜 해?
각각의 기기마다 연결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하나 연결하면 다 연결은 되겠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작동 안 하나? 작동 좀 해봐. 이것은 작동 안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센서가 달라서 그런가? 오, 이것도 움직이는 이런 기능도 있는데, 요거는 현재 그, 저거, 맞춰서 세팅을 안 해서 그런지 작동은 안 하는 것 같고요. 셧다운해서 나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뉴 커스텀 로봇, 이거 이제 저, 자신이 만든 것 같고, 이제 커스텀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플러스 눌러서, 아하, 레프트 모터. 넣으시고 라이트 모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네. 자, 차라리 이게 더 낫다. 뭐, 너 어떻게 추구하는 거야? 플러스 하게 되면 뭐라는 거야 이거. 자, 움직여봐. 에이.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가지고요. 자, 조이스틱 기능이 있고요. 조이스틱 하나 추가해 봅시다. 이렇게 대충 넣으셔가지고 조이스틱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누르시게 되면 아, 이거 좋다. 자, 이렇게 하시면 뭐 호라이즌 뭐 슬라이더 앞에 저거 같은 이거는 작동 안 하는 것 같고 자, 터치 센서도 아직 없고 IR 센서 없고 컬러 센서, 스위치는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따가 추가하고 뭐 레프트 라이트 뭐 틸드 기능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도 기능 들어가 있는데요. 뭐 버튼도 있군데 아까 그거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어딨어? 스위치 추가하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거 요거 누르시면 자, 이제 실제 작동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요걸 눌러주시면 저게 이제 계속 스위치가 이렇게 온 데서 계속 돌아가는 방식이고요. 요게 이제 조이스틱입니다. 요걸 조정해 볼까요? 뒤로 야, 앞으로 야, 좋아. 야, 이거는 이 조이스틱 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가지고 훨씬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네요. 이거 꺼주고, 오. 처음에 이거 만지면서, 아, 이거 너무 불편해. 이거 조이스틱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서 생각이 드는데, 야, 이렇게 커스텀으로 해서 만질 수가 있네요. 오호. 나중에 이제 뭐 프로그램이 가능하시게 되고 뭐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제 요걸 좀 자유자재로 아까 한 것처럼 다시 요거 누르시고 추가하셔서 이제 다양한 뭐 조이스틱 기능 외에다가 뭐 앞에 뭐 이렇게 집게식으로 움직이고 뭐 터치 센서 해가지고 뭐 앞에 충격 부딪히면 돌아가고 그런 기능들 무선 센서는 뭐 넘어가고 컬러 센서 색상 뭐 인식해서 주황색 인식하고 피해가라 뭐 그런 거 자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 재밌겠다. 이것도 좀 다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요 정도 기능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마지막이겠죠? 자, 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내가 내가 만든 게 저장이 되는구나. 자, 이게 기능별로 저장해서 자, 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 하실 때는 이거 하시지만 아이폰, 아이패드 가지신 분들은 안 되시면 아이포드 차라리 이거 뭐 이것 때문에 이거 아이폰을 구입한다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아이포드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편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양한 거 조종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커스텀에서 만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저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계신 분들은 아까처럼 저쪽 설정하시고 뭐 약간 좀 까다롭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해보셔서 재밌게 잘 조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내가